그러면 거기다 강목으로 사람이 거기를 절대로 왕래 못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질 못하게 말이지. 전부 이렇게 강목으로 바꾸서 말이지. 감금시켜 놨더라 이거야.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이 회사에 그 회사에 묶인 연행자가 된 거 몇 개나 안 된다. 그래 내가 가서 이걸 볼 적에 아하 이거 속았구나 말이야. 나이 20대 때 이게 많이 먹어야 될 것 아니야. 그게 3분의 1도 차지 안 해요 양이. 그럼 돈은 없지. 그럼 뭐라면 추 때리기는 하지. 그 응? 지도원들이 말이지 묶어놓고.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먹을 거나 먹여놓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지. 일은 쉬지. 그 나는 가시같이 말랐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학 그 저 기관사에서 이렇게 거기서 열을 하지. 근데 아니라지고 덩어리 차 있는 놈이 안 빠질 때는 사람이 이제 첫째 양조대학교는 미차가 이렇게 쑤셔 넣다가 발이 비벼고 포기야 그러면 그것도 그래갖고 사람이 그런 거 한두 번 보니까 참말 못 됐는데 그냥 그지 결국 우리 일본삼자 그 업체 할 사람이 그렇게 우리 이제 젊은이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죽은 사람도 내가 봤어요. 청춘은 다 바쳤지.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가 누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냐. 일본 놈들이 무엇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때 그렇게 고생시키는 원수들인데 아 피로하고 이 입까지 이렇게 많이 놓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간다면 누가 있겠어. 다행히 우리는 재판을 하고 못하고 재판도 뭔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양반들은 참 보기에는 참 그저지 우리가 이 대대로 사는 데까지는 이기가지고 재판을 이기가지고 그 사람들 소원을 다 풀어주셔야만 좋지. 그러네요. 그런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어 살아있는데 우리가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. 그 사모님 오늘 일단 전면 승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응원해 드립니다.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받은 슬픔을 눈물이 많이 나오고 몸뚱이고 울고인 건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더만